지금 현재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처 그리고 또한 내 집 마련의 큰 이슈는 재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말에 이제 공고가 확정이 되는 대로 신속 통합 기획이 이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내 집 마련 아파트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 지금 뭐 4년, 5년 새에 가장 최대치를 정점을 또 찍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1년 반 만에 지금 두 배가 가량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급상승한 아파트 매매 가격의 부담감과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전략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막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주택을 취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막혀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피를 주고 사자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약 가점제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 허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다. 그래서 로또 청약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세대들 어느 세대인가? 바로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자녀가 없거나 주택이 한 채라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가점에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의 좋은 지역에 청약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통한 내 집 마련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택 가격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빌라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 있는 이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통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 저밀도 주택들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사업 기획과 함께 더불어서 사업 시행 준비, 뭐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면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중간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특히나 또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이런 기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이런 재개발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와 실질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내가 일반 분양을 통해서 받을 경우의 장단점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일반적인 매매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받으실 때 원하는 평형과 그리고 투자 금액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 뭐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주변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당첨이 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간도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의 필요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일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일반 분양보다는 훨씬 더 낮은 분양가가 더욱더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리스크라든가 초기 투자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지만 일반 분양의 단점들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과는 반대로 조합원 재개발을 통해서 구성하실 경우에 이런 단점들은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게 된다면 일반적인 청약을 통한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으로 훨씬 많은 차익과 또 투자의 가치성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합원 지위 재개발 투자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살펴보셔야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초기 투자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안정감을 얻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시점에 따라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투자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높은 차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자금적인 부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안정성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 투자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시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이런 기간들을 줄이고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웠었던 지역들, 해지됐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살려서 이 지역들을 좋은 아파트라든가 주거의 형태로 재개발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굉장히 선점하신다면 추후에 시장 가격의 상승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높은 투자 수익과 그리고 또한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가장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장 축소시킬 수 있는 지역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들을 잘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합원 지휘권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지금 현재 핫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조합원 지휘 재개발 투자 노하우 함께 만나봤습니다.